2021학년 대비 수능특강 영어독해 10강의 3번 요약문 완성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문부터 읽어주는 게 좋겠죠? 저 무조건은 아니지만 When you get a letter or email message 그냥 이메일 메시지 정도만 봅시다. 메시지의 특징 찾아야 되네요. There is blank in 메시지의 특징을 받았을 때 The best policy, 가장 좋은 방법 찾으시면 돼요. You can adopt,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is to 부정사하는 것이다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메일을 받았느냐, 메시지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행동에 나타나는 양상을 찾으면 되죠. So emotions, 감정들이요, can easily intrude니까 쉽게 침입할 수 있대요. Upon the most simple message니까요, 가장 단순한 메시지, 한마디로 감정에 관련된 메시지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 게 좋겠느냐.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땐 감정적이라는 건 이성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감정적인 메시지라는 건 아무래도 일반적으로는 아주 좋은 얘기거나 아주 화나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럼 그럴 때 어떤 태도가 나타나야 되는지는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한번 볼게요. Some people, 몇몇 사람들은 can send, 보낼 수 있대요. us, 우리에게요. letters and email messages니까요. 편지와 이메일 메시지를 보내는데, 자, 여기 나왔죠. 바로 hostile 나왔죠. hostile. So there are clearly hostile, 매우 적대적이고, nasty, 아주 못된 이메일을 보낼 수 있고요. 그리고 tempt us, 시도하는 거죠. 우리가 반응하도록 하는 거예요. in-kind가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럼 답은 이미 나왔어요. 사실 얘기했듯이 여기 적대적이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아무래도 이성적으로 가야 되겠죠. 이성적. 이런 느낌을 찾아야 될 건데 아무튼 좀 더 읽어봅시다. At times, 때때로 maybe we should 우리가 그래야 될 때가 있기는 있대요. 근데 이런 얘기하진 않겠죠. 처음부터 그렇죠. 그래서 how would you feel? 어떻게 느낄 것 같습니까? If we received, 당신이 받는다면요. This message, 이 메시지를요. 뒤에 메시지가 나오죠. Whose job do you think? 네가 생각하기에 누구 일을 you can do better, 너는 더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냐? 여기 두 뒤에 목적어가 나가서 which, whose job이 된 거죠. So 누구 일을 네가 더 잘할 거라 생각해? Mine or yours? 내 일 아니면 네 일. 그러니까 네 일이나 신경 써 이런 얘기겠죠. 그렇죠? 나한테 참견하지 마 이런 느낌이겠죠. So most likely, 가장 대부분은 you would feel, 당신은 느낄 거래요. Like, 뭐와 같이 느끼냐면 sucking the person이니까 그 사람을 진짜 시기한테 때리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who sent it이니까 그 메시지를 보낸 사람을 그렇죠. 엄청 열받은 거죠. 근데 그러면 안 된다 계속 그 얘기하고 싶겠죠. There are certainly people, 사람들이 있대요. 분명히 어떤 사람이요? who can push us, 우리를 누르는 거예요. 어디 쪽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over the edge of civilized decorum이니까 이런 것도 좀 약간 수사적인 표현을 많이 썼는데 문명화되어진 예의범절의 가장자리로 밀어붙인다는 건 거기서 떨어지면 예의범절이 없어지는 거죠. 한마디로 이성의 끈을 놓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구타유발자들. 그죠? So the question, 질문은 여기서 궁금증은 is how 이해하다라는 거죠. How to respond to them. 그런 비인간적인 사람들한테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라는 게 여기서는 의문점이죠. So in this case, 이런 경우에서는 파르사나도 is best, 최고인데, 여기, 아까 최고였었잖아요. 이것도 최고. 요거죠, 요거. not to respond대로.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성적인 해결책은 반응 안 하는 거죠. 그렇지. 반응하지 말아라. The writer, 글쓴이는 is clearly 분명히 upset, 화가 나 있고요. resentful, 분개하고 있어요. 분노하고 있어요. 파르사 아마도 이분 심지어는 insecure 하니까 불분명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about something, 그러니까 뭔가에 대해서. 근데 you may have said or suggested니까요. 당신이 말한 것이나 제안한 것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요. 사실 여기는 그리고 end가 있어주면 좋은데 그런 거 없이 강조해가지고 이분하면서 콤마만 찍어놓고 그 글쓴이는 심지어 지금 불안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is가 생략돼서 end가 없어서 is insecure이 돼야 됐었던 건데 좀 약간 많이 생략한 거죠. 어쨌든 is insecure. 불안해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If you receive an unsettling message, 당신을 불안하게 만드는 메시지를 당신이 받는다면요. Such as this, 이런 식으로 당신을 화나게 한 메시지를 받으면 여기 또 나오죠. Do not respond immediately. 즉시 반응하지 말라. 부사절 나왔고요. 복합관계 부사절인데 뭐 신경 쓰지 말고 however이랑 같은 표현이죠. 그렇죠? 아무리 뭐뭐일지라도 이런 느낌이니까 justified or outraged.
당연해지, 그러니까 정당화되어지고 outrage도 화가 날지라도 you feel 당연히 당신이 화날 정도로 정당화될 수 있고 당신에 대한 이유가 있고 정말 분노가 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your emotions 당신의 감정은 will get the better 더 나아질 수 있대요. of your ability 당신의 능력을 낮게 해주는 건데 어떤 능력이요? to express your thoughts 당신의 생각을요. 그렇죠? 여러분들 your emotions 여기 의역을 많이 해야 돼. 감정이 will get the better 더 나음을 얻죠. of your ability 능력보다 더 나음을 얻는 거예요. 의역 되게 많이 해야 돼요. 표현하는 능력이죠. your thoughts니까 당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건 이성이에요. 이성. 그래서 이성적인 표현의 능력보다도 압도한다는 거예요. 감정이. 즉 한마디로 이성을 끊어 놓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 그리고 ironically enough니까 아이러니 충분히 아이러니하게도 무슨 되게도 you may end up 당신은 어떻게 끝나냐 appearing 보이는 것처럼 끝내요. The aggressor 그러니까 당신은 오히려 공격자처럼 보이면서 끝날 수 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대답을 하지 말아라 이 소리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1번이었죠. disrespectful 하니까 무시하는 어떤 메시지를 보냈을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 ignore it 그것을 무시해버려라 너도 무시해라 이 소리였던 거죠. 그렇죠. 오케이. Okay.